오늘은 마늘, 고추장 담그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담그나? 자, 보세요. 내가 영상을, 이쪽에는 공폰이 하나가 방송이 들어가고 있고요. 소리 들으면서 마늘, 고추장을 이렇게 버무리고 있답니다. 요게요. 장갑 좀 끼고, 장갑 좀 낄게요. 모르고 장갑을 안 꼈어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요. 마늘 고추장을 담그겠습니다. 이제 다 완성이에요. 요게, 여기에 지금 마늘 고추장 보이나요? 보이나요? 마늘 고추장. 여기에 지금 고춧가루가 6근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늘이 한 접, 100통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메주가루가 2kg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엿기름이 1kg 들어갔고요. 엿기름을 빠른 거가 물이 6리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거의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추장용 메주가루 2kg에 마늘 한 접에 엿기름 1kg에 그 다음에 고춧가루 6근에 그리고 소금은 제가 500g 밖에 안 넣었어요. 짠 거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무리는 겁니다. 요게 고추장 마늘 고추장이고요. 요거 빛 보세요. 멍을 자꾸만 해다 보면은 엄청도 쉽답니다. 이것도 저어주는 것도요. 힘으로 해지 말고 요령이로 해는 거예요. 요거 쌀쌀쌀쌀 이렇게 요령이로 그러면은 마늘 고추장 엄청도 맛있어요. 이렇게 쇼 맛있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먹는데요. 올해는 벌써 두 번째 담그는 거랍니다. 요게 키로수로는 한 20kg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밀어놓고 영상은 제가 공포니를 이렇게 보면서 영상도 보면서 잠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뚱뚱하게 보이는 것 같다. 일어나서 해야지. 얼굴이 안 보인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앉아서. 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안 썼다. 그러고 보니까 마스크를 안 썼어요. 다시 찍어야지 되는데 그냥 올릴게요. 쇼 영상 올리는데 딱 10분 걸린답니다. 지금서부터 영상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뚱뚱한 것 같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영상 끝 찍으면서 완전 나 쇼 부린다 그러겠다. 요렇게 요게요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젖을 때도요 힘 없이 힘 안 들어요. 요렇게 고추장 마늘 고추장 이렇게 참 잘 된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어서 먹는답니다. 영상 끝 하면서 제가 이제 항아리에 담기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도 찍으면서 뭐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다육이도 보여드리고 이쪽에도 다육이 보여드리고요. 예쁘죠? 예, 그리고 제가 전추 음악 틀어놓고 전추 그렇습니다. 끝! 이렇게 하면서 마늘 고추장 담그는 날에 영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마늘, 고추장 담글 때 우선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랍니다. 큰 무쇠 솥에다가 물 6리터, 그리고 조청 6kg 정도, 그리고 소금 600g을 넣고 팔팔 끓여줬습니다. 이거 이제 거의 식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엿기름 푸른 물이거든요. 팔팔 끓인 물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6근하고 고추장용 메주가루 한 1kg 500 정도 섞어서 고추장을 만들 건데요. 제가 마늘 고추장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마늘 100통 한 접을 미리 쪄서 갈아서 놨습니다. 마늘 고추장 만드는 중입니다. 영상은 끄고 끓인 물이 미지근해지면은 메주가루를 섞고 잘 섞어줍니다. 메주가루하고 고춧가루하고 섞어줍니다. 골고루 골고루 덩어리 안 지게 섞어줍니다. 내가 직접 농사져서 고추장용으로 빤 고춧가루도 섞어줍니다. 고춧가루 6근 섞어줍니다. 마늘 고추장 만드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6근을 붓고, 잘 저어줍니다. 덩어리 없이 맛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네요. 마늘 고추장 만드는 중이랍니다. 이거 짓는 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멍어리 안 지게 지면은 됩니다. 마늘 고추장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잘 이렇게 저어줍니다. 주걱이로다가 멍어리 없이 잘 저어집니다. 마늘 고추장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늘 한접 100통을 깐 거를 쪄서 갈아서 이제 마지막 고추장 버무리기에 섞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섞으면 됩니다. 요게 위에 보이는 게다 마늘 지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 고추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색상도 예쁘게 나오고 마늘 고추장 담가서 해 먹으면 엄청도 맛있어요. 자세한 레시피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요 마늘 고추장을 만들 때 먼저 이제 물 6리터에 조청 6kg 정도 넣고 소금 한 700g 정도 넣고 엿기름 물 빨아서 엿기름은 1kg 사용했어요. 엿기름 물 빨아서 같이 함께 끓인 다음에 물이 끓어오르면 팔팔 끓인 다음에 물을 약간 줄여가지고 그 물을 식힌 다음에 고춧가루 6근 넣고 그리고 고추장용 메주가루 2kg 저는 넣었어요.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골고루 잘 섞어준 다음에
마늘 한 접, 100통을 깐 다음에 쪄가지고, 찜통에 쪄가지고, 갈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섞으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마늘, 고추장 담갔습니다. 해마다 담그는 건데요. 그래도 자꾸만 담궈서 이렇게 집에서 먹으면 맛있답니다. 숙성된 다음에, 요거 한 3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먹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레시피도 간단하고 집에서 마늘, 고추장 이렇게 담궈 먹으면 좋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오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 마늘 고추장 만들었습니다. 마늘 고추장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자, 영상을 보세요.